짜잔! 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오늘 분갈이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카메라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농장 가서 이제 새로 저희 집에 이제 온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는 이제 피치스 웨이브. 네, 피치스 웨이브라는 아이입니다. 얼마나 예쁘게 변할지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아이이고요. 요 아이는 집시. 네, 집시입니다. 네, 굉장히 예쁘죠? 요 아이들한테 또 예쁘게 또새 집을 지어줄 아이들을 골라봤는데, 피치스 웨이브는 오늘은 이 화분에다가 심어주려고 한번, 네, 얹어놔 봤고요. 자, 집시는 이렇게 색감이 있는 아이여서 오늘 화이트 색상의 화분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얹어만 놔도 예쁘네요. 자, 그러면 뿌리가 얼마나 튼실하고 건강한지 흙부터 한번 털어볼게요. 자, 먼저 집시부터 한번, 네, 흙을 한번 좀 털어볼게요. 요게 제가 농장에서 요 아이들을 데리고 올때 다른 아이들과 겹겹이 좀 겹쳐서 차에다가 이렇게 좀 놨더니 입장이, 네, 제가 농장에서 가지고 올때 이렇게 좀 상처가 났어요. 이번에는 피치스 웨이브를 한번, 네, 흙을 한번 좀 털어 볼게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화엽이 있었던 아이들인데, 목대가 어떻게 드러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분갈이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화엽이 많은 아이들을 집에서 분갈이할 때 화엽을 떼줄 때 뭔가 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뭔가 깔끔해지는 집안 청소하고 나서 깨끗하게 정리정돈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요 화엽 정리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아시죠? 느껴보셨죠? 네. 이 피치스 웨이브를 이렇게 흙을 좀 털어줬는데요. 와, 생각보다 뿌리가 굉장히, 네, 큰 뿌리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서, 네, 건강하게 아주 잘클수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에 또이 목대를 보면, 사실 이 정도까지 성장할 때에는 굉장히 아마 농장에서 빠른 속도로 자랐던 아이들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묵으면서, 목대가 굉장히 두꺼워지는 게 보이시죠? 빨리 성장을 하면 이렇게 목대가 얇아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햇빛도 많이 보고, 물도 그렇게 많이 안 먹고, 조금 천천히 키우면 이렇게 목대가 두꺼워지는데, 이 여기에는 지금 목대가 좀 얇잖아요. 사실 이제 막클 때는, 막 크기 시작할 때는 농장에서 이렇게 영양분도 많이 먹고, 또 물도 많이 줘서 이게 성장 속도를 좀 빨리 하기 때문에 요런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요렇게 목대가 굵어졌으니까 이 굵은 목대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키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이 피치스 웨이브를 심어줄 화분이고요. 밑에다가 깔만 깔고 굵은 마사로 배수층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화분의 높이가 좀 살짝 있어서 배수층을 저는 조금만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피치스 웨이브를 이렇게 자리를 잡아 줄게요. 저는 여기
앞부분이, 네, 살짝 보이도록 해주고요. 이렇게 화분의 높이, 네, 완전히 마사가 깔려지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맞추고 싶은 이 위치를 잘 맞춰서, 자리를, 높이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 정도 높이를 하면 저는 딱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네, 심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쳐졌나? 이 분갈이를 할때이 마사로 마지막에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데요. 아무래도 가벼운 상토나 펄라이트가 함께 들어간 흙이기 때문에 물을 줄때 마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지를 않으면 물을 줄때 흙이 밖으로 나와서 유실이 되기가 쉽고요. 또 뿌리를 많이 건드려 놓고 그동안에 뿌리가 지탱했던 흙이 이제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안쪽으로 마사를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면 이렇게 고정되는 단단하게 흙에 고정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상토이다 보니까 이렇게 흙이 물에 닿으면 빨리 마르지가 않아요. 좀 축축한 상태로 오래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다육이의 몸 자체가 이 배양토와 많이 닿을 수 있는 그 면적을 줄여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배양토로 다 채워주신 다음에 마사로 예, 마감을 해주시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피치스 웨이브는 이렇게, 네,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유, 예쁘네요. 어떤가요? 네. 일단, 집시는 이쪽 얼굴이 앞이 되도록, 네, 조금 중심을 이쪽으로 잡아서 심어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해서 이제 연봉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 정리해서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 자, 이렇게 분갈이한 집시와, 네, 집시 요렇게 옷을 갈아입었고요. 그리고 피치스 웨이브도 이렇게 멋지게, 네, 새 집에 들어가게 됐네요. 데리고 올 때도 너무너무 예뻤던 아이들이었는데요. 이렇게 또새 집에 이사하니까 인물이 그냥, 네, 헌칠합니다. 또더 물이 들고 또 예뻐지면 얼마나 또 사랑스러울까요? 네, 이렇게 분갈이 해줬으니까요. 이렇게 한 중품 정도 되는 아이들은 한 2주 정도 후에 물 주시면 아이들이 뿌리 내리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분갈이 하시고 바로 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좀 뿌리를 많이 손질을 해서 다육이들은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바로 물 주시면 안 되고요. 좀 여유 있게, 네, 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6시 내다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예쁜 집시와 피치스 웨이브 함께 했습니다. 예쁘게 커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